대대대대대기 저 벌레 좀 잡아봐. 바퀴벌레는 나도 무서운데. 그럼 어떡해. 포호집이니까 포호가 어떻게 좀 해봐. 어이 바보곰들이, 오늘 숙제 너희들 둘이 껴안고 뭐하냐. 닭기포? 요 바퀴맨, 오늘은 벌레 잡으러 안 가나? 난 이상한 호칭으로 부르지 마라 바보곰들이. 벌레를 밟아잡은 발이 이 발이냐? 그 발 아니고 반대편 발이거든. 어쩐지 벌레 냄새가 나는 것 같아. 무슨 소리야, 그 이후로 얼마나 빠닥빠닥 씻었는데. 하지만 벌레의 저주는 안 씻어졌군요. 그만 흐르고 바보곰들이 사람이 벌레 좀 밟을 수도 있지. 맞아 포, 그래도 벌레 잡아줘가지고 우리도 편하게 공부했잖아. 원래 내 동생 숙제 뺏기려고 했던 건데 기절해버려서 내가 스스로 숙제를 해버렸잖아. 괜찮아? 숙제는 원래 본인이 하는 게 당연한 거고. 처음부터 혼자 있으면 바퀴벌레도 안 봐도 됐었다고. 그랬으면 나도 벌레를 안 잡았겠지. 에이 동생아, 너무 시무룩해 하지 마. 그래도 덕분에 슈퍼히어로처럼. 슈퍼히어로? 벌레맨이 될지도 모르잖아. 그딴 이름은 제일 처음에 당하는 괴물 이름이라고. 이 소리는. 이래서 친구를 놀리면 안 된다니까. 닭기포?